오늘 어? 누군지 너네 집에 있어? 혹시? 더? 나 한 폭인가? 그 한쪽인가 있을 거야, 한쪽. 그래? 어. 다 넣고 지실 거지? 어, 나도 먹어야 돼. 이제 없어. 끝이야. 문제가 끝이야. 이게 다 그냥 그거네. 어, 양념. 양념이네. 이거 양념으로 김치찌개 먹어야 돼. 이제. 맞아, 그거 맛있지. 어, 무 하나만 넣어주면 안 돼? 뭐? 어, 이거? 그거, 그거 맞아. 진짜 깨끗하다.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이제? 그치? 어, 진짜 깨끗하긴 하다. 4시대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시다. 김치가 너무 무거워서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좀 약간 씁쓸한 맛 나서 식어 씁쓸한 맛 나서 좀 넣어줘야지 맛있어. 많이 넣진 않네. 진짜 된장이 빠졌네. 어쩐지 잘 먹겠습니다 어머. 제가 동생한테 뺏었어. 짠. 진짜 당겨진 된장. 진짜 맛있어. 우리 아들은 큰 된장국 안 먹는데 이 된장으로 된장국을 엄청 잘 먹어.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 어. 아니야. 됐습니다. 끓다가 간을 못 짜면 물을 더 넣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끝입니다. 이게 끝인가요? 네. 우와, 엄청 간단하네. 장난 아니다. 찌개 아니야. 찌개 아니고. 찌개 꺼내버렸어. 찌개 아니었어? 찌개인 줄 알았어. 네? 어. 이제 찜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 아, 물을 너무 많이 부었나봐. 그래서 국물 떠먹어야 되니까. 먹자. 그래, 먹자, 이제. 요거. 조심해. 오늘 반찬 하겠지, 세상 참지. 보자, 할까? 보자. 터져? 어. 어, 이거. 오. 너무 맛있겠다. 어. 두 개. 김치. 어, 김치, 김치. 역시, 묵은지 밑에 있는 걸로. 응. 어우, 찢어 먹어. 어우, 야. 국물. 어우, 대박이다. 오랜만에 이 냄비다 그래 먹네. 그러게, 오랜만에 전골 냄비를 꺼냈네. 응. 오늘 김치. 어때? 너무 맛있어. 고기 한번 먹어봐. 고기를 먼저 뜯어볼까? 고기 되게 연할 것 같아. 원래 삶아가지고. 응. 고기를. 맛있겠다. 아 진짜 방구 좀 끼지. 방구 아니야? 방구 아니야? 의자 소리. 의자 소리야. 어때? 연해? 부드러워? 맛있어? 괜찮아? 너무 뜨거워? 계속 물어봐. 고기 한번 뜯어볼까? 먹어봐. 이거 이게 이게 자꾸 뜯어야 돼. 얘는 갈비뼈라서. 진짜 장난 아니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주 장난 잘 됐다.
맛있네. 우은지랑 같이 먹어야지. 청양고추 먹고 싶다. 고추 먹을래? 응. 나 끓여줄게. 인정 안 넣어놨어. 배고파가 어제 먹고. 식탁 올려놨어. 오우. 고추 이거지? 오늘 반찬 고추네. 있어야 돼요? 언제든 밥 사 먹어야지. 어떡해. 너무 맛있어. 이거 제일 맛있어. 누군지 밥 사 먹는다. 최근에 먹은 것 중 제일 맛있지? 그렇다고 해도. 뭔가 네가 맛있게 먹고 가면 맛있다고 하면 뿌듯해. 아 그래? 언니 그래? 응.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다. 고기 진짜 영하다. 그냥 막 부서지는데? 그것보다 맛있다. 뭐? 닭볶음탕. 아 그래? 오늘 닭볶음탕도 맛있었어. 역시 계기야. 계기야. 역시 돼지가 들어가야 돼. 역시.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먹어.
네가 입에 듣지도 않았는데 맛있어? 저죠? 그렇지? 응. 많이 먹어. 거기서 줄게. 많이 먹어. 응. 살 나왔다. 응,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그거? 응. 응. 갈비? 어머니가 응. 아니, 이거 김치찜 되게 자주 해주셨거든. 응. 이거 이렇게 이 갈비대 넣고? 응, 갈비대 넣고. 요새는 잘 안 해주셔. 일부러 해주는 거 아니야? 해달라고? 그런 거야. 어, 그런 거야. 이게 너무 맛있어. 응? 왜? 마트 가서 사야겠다. 갈비째도. 한번 해먹자, 더. 아! 묵은지가 없잖아. 우리 집에 있잖아. 너 먹는다. 왜 저래? 꽃이나 먹어야겠다. 뭐야, 깜짝이야. 언니가 만든 게 맛있다. 확실히. 나도 그 생각. 내가 만든 쌈장도 맛있는데? 이거, 이 쌈장 진짜 별로다. 먹기가 더 불편하다. 어! 왜? 고춧가루. 아, 아파! 쉬시지 마. 아, 저, 살살 좀 때리지. 손도 불어. 어, 있냐? 아우. 간단하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응? 간단하면서 너무 맛있는 것 같다. 응. 그치? 맞아. 뭐야? 언니 아까 된장 넣었어? 응, 넣었어. 아까 넣었어. 네가 찍어줬잖아. 어머니 된장이랑 소개도 했잖아. 아, 그랬구나. 요새 깜빡깜빡해. 그 예쁜 사람들만 걸리는 아이트라이머 올렸어? 그게 왜 예쁜 사람들만 걸리는 거야? 손예진이 너무 이뻐서 영화에서. 그런가 봐. 절대 걸릴 일 없어. 그러면 평생 기억을 안고 갈 거야. 잊어버리지 않겠다. 절대 네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내 동생은 좀 모자라게 태어났다. 약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 나 어렸을 때 천재였어. 대답하지 않겠어.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 같이 살면서. 아 진짜 신기해. 뭐가? 내가 여기가 이렇게 줄다니. 배불러? 배불러. 근데 나 밤에 배고파. 나도 그래. 밤에 배고파. 이렇게 먹고 나면 밥도 그냥 밥이 아니잖아. 고냥이랑 섞였어. 금방 쏟아질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샐러드 먹었을 때 배고픔이랑은 다르긴 하지. 아 그렇지. 그래 훨씬 배가 좀 덜 고프긴 하지. 그치. 샐러드 먹을 때 장난 아니야. 그치. 그 알지. 입에서 단내 날 정도. 밤에 되면 저녁 되면 배고파가지고 입에서 단내 나는 냄새. 노화한테서 많이 나는 냄새. 어 아니었어. 그래 맞아. 내게 다이어트 할 때가 아니었어. 왜 그랬지? 양치도 하고 왔는데. 가끔 나. 어, 진짜? 응. 가끔 나. 무슨 냄새인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내가 옛날 때부터 너한테 나는 냄새였어. 결혼하기 전부터. 어, 진짜? 어,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살 때부터. 그때부터 약 가끔씩. 맨날 나는 게 아니고 가끔씩 가끔씩 나도 느끼지. 느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 사람마다 그런 날이 있어. 어. 맞아 그런 날이 있어. 어느 쪽이랑 비슷해? 하수구. 하수구 위가 벼 있을 때 그 단내 나는 거 있잖아. 아 뭐라고 해야지 그걸 무슨 원래 비 위가 비었어. 단내 나는 게 약간 아니 그런 하수구 방구 냄새는 아니야. 그런 그런 쪽 냄새는 아니고 뭐라고 하수구 그런 냄새는 우리 오빠한테서 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한 야리꼬리 이상한 냄새.
무슨 냄새라고 말 못해. 견해가 아니. 그 견해라고 해야 되나? 견해? 아닌데. 밥을 사 먹고. 밥 먹고 나면 그때 그런 냄새 안 나지? 어, 밥 먹고 나면 안 나. 근데 꼭, 아침에 꼭 아침에 꼭 위가 빈속에 어. 왔어. 맞아 맞아. 유산균 먹고 와서 그런가? 유산균 아니야? 밥맛 떨어졌어 지금. 그 냄새 생각하니. 밥 다 먹었네. 언니 무 먹을래? 아니 더 먹어. 아니야 나 아까 무 하나 먹었어. 아 됐어 너 먹어. 나 이빨 앞에서 안 먹어. 아 진짜? 너 먹어. 뭐랑 밥이랑 먹게. 먹어. 어우 무가 너무 시다. 그래? 응. 한 숟갈 맞다. 맛있어. 잘 먹었다, 나. 응. 먹었으면 치워. 티슈 줘봐. 살과 치즈 하고 와. 응. 맛있어. 치우자. 그래. 어, 버려. 뭐야? 1시 40분이야? 이거 먹고 와야 돼. 언니가 꺼내줬어. 아니, 너 먹으려고 하지. 나 혼자 먹는 걸 찍고 있네. 빨리 와. 알았어. 맛있지? 역시. 짠 걸 먹은 다음에 단 걸 먹어야 돼. 역시 소식은 아이스크림이지. 여기야. 언니 숟가락은 이거야. 사생활 침해 당하는 기분이야. 어, 너 아까 그 앞머리 까고 있었어? 응. 나 오늘 여기 올 때부터 까고 있었어 언니. 아 그래? 응. 언니가 그 앞머리 맨날 내가 맨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예 까고 왔어. 춥다 이제? 계속 이거 아시다? 아프? 이제 겨우 무슨 일 있었어? 네가 방구 끼는 일이 있었어. 운동해야지. 오늘 어디 간다고? 옥구공원산에. 아 오늘 또 옥구공원산가? 응. 오늘은 짧게 오늘 코스 갔다 올 거야. 잘 갔다 와. 응. 언제 가 근데? 혹시 다 먹고 가는 건 아니겠지? 뭐 땅 것처럼 되는 게 되게 맛있다. 초콜릿인가? 가야 돼. 아직 안 갔어? 가면 안 걸리지.